서프라이즈. 선생님, 재성이 말이에요. 아, 재성이요. 이 배재성이가 무슨 사고라도 쳤습니까? 아니요, 저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긴 저도 학기 초엔 깜짝 놀라서 나자빠질 뻔했거든요. 누구 아버님이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직접 호적을 확인하기 전에는 더 이상 그분을 이 재성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진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성이에게 슬픈 사연이 있어요. 물만 먹어도 얼굴이 몹시 붓는 희귀한 체질이라 용하다는 지리산 한의사에게. 저기 한의사가 아니라 도사님이었어요. 도사. 답답해? 네? 직접 말할래? 도사를 직접 찾아가서 한약을 받아서 달아먹었더니 아니 글쎄 약이 닿았는지 부기가 며칠 만에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우리 재성이 돌아왔구나. 돌아왔구나. 기쁨도 잠시였어요. 붓기는 빠졌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하나둘씩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 하루가 다르게 주름이 늘어나더니 어느 날은 재성이랑 같이 외출을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남편이냐 시아주버님이냐 심지어는 조상님이냐.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그런데 소변으로 빠진다는 그 붓기가 그 하체 쪽으로 가더니 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정말 짐승처럼 물건이 이만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건이 그게 뭐야?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철없는 이는요, 우리 재성이 물건이 커지는 거 보고 글쎄 그거를 하나씩 두씩 빼돌려서 자기가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커지라는 데는 안 커지고 그 코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만 커졌으면 다행이게요. 이게 무게를 못 이기고 코가 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남들이 모르는 줄 알아? 이 옆집 여자가 나한테 모르는 줄 알아? 시댁이 예루살렘이네. 이제 결혼했지? 아우 진짜. 비록 몸은 건강해졌지만은 부작용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재성이를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약은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약뿐만 아니라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는 삶의 진리를 말입니다. 과유불급. 아무튼 녀석 생긴 것은 세월이 꽤 지나 보이지만 성실하고 한마디로 순둥입니다. 순둥이. 예, 그런 것 같아요.